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이성적으로 살아야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가요? 철학자의 대답이어서? 자, 왜 그런가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을 거고, 혹은 내 감정이나 욕구, 욕망에 내 이성이 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삶 속에서 항상 이성에 의해서 내 생활들이 컨트롤 될수 있었을 때, 있을 때, 그리고 그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그게 오늘 단 하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이고 그것이 실천 가능할 때,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계보를 잇는 주지주의적인 참된 앎을 중시하는 학자입니다. 주지주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플러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성에 의해서 행복한 삶은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단 하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들었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단 하루 그랬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 이야기에 이 덕론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바라보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지적인 덕, 또 하나는 품성적인 덕으로 나눠서 봅니다. 혹은 도덕적인 덕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저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얘기라고 봐요. 만약 여러분들이 윤리 시간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알았어요. 배웠거든요. 그게 뭐예요? 철학적인 지혜건,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실천적인 지혜건. 머릿속에는 지식이나 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되냐가 문제예요. 이거는요, 교육으로 해결이 돼요. 교육으로. 이렇게 같이 강의하면서 머릿속은 알수 있다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대답은 머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냐? 이 마음, 의지, 자세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다 쓰면 좋았을 텐데, 저 여기다 쓸게요. 습관입니다, 습관. 내가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실천하려고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실천이라고 지금 말했죠? 실천.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습관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습관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의 핵심. 중용의 덕이 필요합니다. 이 중용의 덕이라고 하는 건 뭘까? 중용, 그러면 가운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운데라 함은, 자, 포인트를 여기 위로 이렇게 빼도 될까요? 중용은요, 상황에 맞는 가장 이해가 잘 되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건 이거 같아요. 상황에 맞게 항상 마땅하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화를 내면 안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해요.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화를 내야 돼요. 화를 내지 않으면 그건 바보예요. 근데 중요한 건 화를 낼때 마땅한 대상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마땅한 시기에 화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과 술을 꼭 마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마땅한 방법과 정도, 적당한 방법과 정도로 술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중용이에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강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특히 우리 윤리 교과가 이야기하는 그 윤리적인 행동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꼭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꼭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한 적절함. 아시겠죠? 자, 이 중용의 덕을 잘 발휘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은 주지주의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의지. 주의주의까지 들어갑니다. 정리가 됐나요? 이 의라는 말은 정말, 의지라는 말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고등학생, 여고생이었던 강승희는 정말 지각을 많이 했어요. 걔가 왜 이렇게 지각을 많이 했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각을 하면 안 돼. 규범을 꼭 지켜야 돼. 지각을 하면 내가 힘들어 라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의지가 박약한 거예요. 아침에 자명종 소리에 탁 일어나는 그 의지, 조금 시간 줄여서 빨리빨리 행동하려는 그 의지가 부족하니까 매일매일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면 그 고등학생 강승희를 보고 너는 지각하는 것이 나쁘다는 걸 아직 제대로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넌 의지 박약이야. 의지를 키워야 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이 명확한 차이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나왔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다른 점, 또 소크라테스와 다른 점, 요게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됐죠?